네, 오늘 코로나19 사태 방역 지원 및 피해 극복 뒷받침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당정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낙연 코로나19 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이춘석 기재위원장님, 윤우덕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님, 그리고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그리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정조위원장님들과 우리 정춘숙 원내대변인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투를 벌인다는 자세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역 긴장과 총력 대응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확진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 예방과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과 안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방역 지원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를 즉각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다수의 관련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속에 경제 파급 역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 중소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행정부 독자적으로 당장 조치할 종합패키지 지원 대책에 이어 오늘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님과 4당 대표들께서 큰 틀에 합의를 해주신 만큼 정부로서는 이번 3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을 새워 추경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수요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최대한 목요일날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으로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과 피해 극복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엄선하고, 특히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로서는 추경안 국회 심의 대비는 물론 국회 추경 확정 후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습니다. 즉 가장 좋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 및 경기 개선 대책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나 공공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기업들의 기업 의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극복 의지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신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부터 특단의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